드디어 내일이면 설날이로구나. 먹었어요. 와 깜짝이야. 야이씨 왜 거기서 튀어나와 새끼야. 설날이 뭐길래 그렇게 역겨운 표정을 지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. 설날 몰라 새끼야. 설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민족 대명절이잖아.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추석에는 귀찮게 친척집 가야 된다고 죽상이었으면서 왜 설날은 좋아하냐고요. 그야 설날은 1년에 딱 한 번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날이니까. 1년에 딱 한 번 쉽게 큰 돈 버는 날? 더 자세히 설명하십시오. 아이 새끼들아. 야 니들 세배 몰라 세배? 세배? 아이 멍청한 새끼들 아직까지도 세배를 모르네. 이 얼굴이 오늘따라 세배 더 못생겨 보이긴 합니다. 잘 들어. 세배란 건 말이야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한테 절을 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한국의 전통문화라고. 네?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? 그래 근데 세배는 오로지 설날에만 할 수 있는 거라 설날이 1년에 딱 한 번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날이란 거지. 그냥 뭐 우다른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용돈 받는 문화인 거지 뭐. 아무튼 설날 동안 절만 하면 돈을 뜯어내는 게 합법이다 이 말입니까? 그렇다니까. 완전 개꿀 이벤트잖아. 근데 큰 아이 처먹고 세배해서 용돈 타먹을 생각하면 안 쪽팔려요. 아이 닥쳐. 벌써 아침인가? 응?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. 건나나! 아니 미친놈아 방금 일어난 사람한테 다짜고짜 무슨 세배야. 그리고 난 너한테 줄 돈 없... 건나나라고 이 찌발놈아! 갑자기 왜 이래? 너 진짜 미쳤어? 어제 분명 설날에는 절만 하면 돈 뜯는 게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예? 아니 돈을 뜯는다는 게 진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도 합법이란 게 아니라... 건나나! 드리겠습니다! 다른 사람들한테도 세배하고 돈 왕창 뜯어버리겠습니다. 응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니들 설마? 돈 내놔!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이고 우리 아들도 세배하러 안 오는디 고양이가 아들보다 낫네. 돈 내놔!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. 빨리 돈 줘버려. 저기요. 근데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자기가 좀 주면 안 될까? 나 기분 다운됐어. 세배했으니까 빨리 돈 내놔용. 돈 내놔용. 나 뒤지고 싶냐? 아니 내 바지 주머니 뒤지고 싶으면 뒤지라고. 거기 지갑 있으니까. 많이 받으세요. 돈 내놔. 아직도 부족합니다. 왔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허허허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네요. 근데 제 방엔 어떻게 들어오셨죠? 부자예요! 부자예요! 맞습니다. 우린 이제 부자입니다. 뭐야? 이 새끼 왜 이래? 뭔가 좋은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